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MBC 게임 히어로의 이재호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선봉으로 추격하는 이재호 선수. 그리고 이에 맞서는 공군 에이스의 차재욱 선수는 한시. 예, 첫 번째 신용호름 안에서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뭐 이재호 선수 이번 시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위너스리그 안에서 다승 1위죠. 네. 네, 뭐 이재호 선수가 확실히 차재욱 선수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신용호름에서는 이재호 선수의 테란전 성적이 썩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뭐 차재욱 선수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해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재욱 선수 아직까지는 0910 시즌에서 패가 없거든요. 예. 뭐 많이 출전하진 않았었지만 이런 승리한 기분, 이런 승리한 기분과 느낌을 바탕으로 첫 번째 경기 확실하게 차재욱 선수가 이끌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골을 예측 뺐습니다. 차재욱 선수. 아래쪽 센터맨 앞서 올리고 있는 최세우. 네. 바로 왼쪽이 이재호 선수의 위치에 있어요. 아, 이재호 선수와 운영 싸움을 가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차재욱 선수가 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 선수가 비록 26호름 안에서 이제 테란전이 1승 3패고 테란전 최근 10경기가 4승 6패로 승률이 2배로까지 BBS로 BBS인가요? 완전히 독하게 준비해 왔는데 차재욱 선수. 그렇죠. 확실히 뭐 이재호 선수의 최근에 어떤 그 테란전 10경기 성적이 승률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체 승률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운영 싸움으로 갔다가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럭 수익을 깨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네. 게다가 SB 약간 좀 치면서 아주 빠르게 이재호 선수 태클 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태클을 빨리 확보한다는 얘기는 머리 숫자가 많지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팀을 차재욱 선수가 한번 제대로 노려보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나온 거죠. 네. 준비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예요. 10배럭 한 10개스 정도 지금 한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그러니까 만약에 빠르게 그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빌드면은 뭐 100% 확률로 차재욱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였는데 네. 일단은 빠른 팩토리 확보 여기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현재 늦게 발견한다면 분명히 한 건은 있죠. 예, 이 차재욱 선수가 공격가서 이득볼 타이밍이요. 네. 이재호 선수가 태클하진 빠르기 때문에 SB 정찰 한기 보내는 것도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팩토리를 건설하는 그 시점쯤에서 SB 정찰이 나갔었는데 이렇게 SB 정찰이 늦은 이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차재욱 선수가 더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패 계속 조절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고요. 아래쪽으로 그냥 정찰을 가버리게 되면은 차재욱 선수가 이제 머리 내기 정도였을 때 바로 공격. 배럭 들었어요. 네. 이러면 팩토리 완성되기 전에 한번 타이밍 잡을 수 있죠. 갑니다. 예. 연기 잘해야 되거든요. 네, 컨트롤만 이재호 선수가 지금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머리는 단 한 기거든요. 네. SB 잘 빼서 벌쳐 나올 때까지 체내 시간 벌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 벌쳐가 하나라도 최소한 하나 이상 나와야 지금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이재호 선수는 원머리 뽑고 이거 이제 올라가는데요? 센터 투배럭이구나 느꼈기 때문에 배럭스 다시 들여보내는 거죠. 네. 자, 여기서 팩토리 완성됐고요. 네. 이게 지금 외심이 나오고 벌처가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 전에 계속 이득을 봐야 돼요. 예. 팩토리가 완성되기 전에 만약에 들어와서 팩토리 완성시키려던 SCB를 잡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처는 지금 찍히고 있고 머리 컨트롤. 네. 자, 벌처 나왔어요? 예, 벌처 나오면은 SCB 커버 함께 막죠. 생각보다 SCB가 많이 안 잡혔습니다. 네, 벙커가 완성이 돼야 돼요. 벌처가 나왔기 때문에 벙커가 완성이 돼야 돼요. 네. 머리지 다 죽는데요. 완성됐고요. 완성됐고요. 잡았어요. 벌처 잡았어요. 네. 벌처 하나 생산하고 또 팩토리를 다시 추가 머리 끌어주고 팩토리 다시 위에서 위로 들어서 올리면 되죠. 네. 벌처 한 개만 있으면 추가 머리를 끌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벙커 안에 머리니 두 기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네. 화력을 많이 지금 책임져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네, SCB 6개밖에 없고요. 네. 지금 리페어 들어가는데 벌처까지 한꺼번에 나와서 이거는 뭐 SCB가 체력으로 깨는 이런 상황이죠. 풀벙커였으면 모르겠으나 머리니 그 전에 너무 많이 잡혔어요. 네. 네, 머린이 여기 벌처가 둘이기 때문에 언덕 위를 통과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머린도 지금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재호 선수는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차재욱 선수도 필살기를 썼기 때문에 체력이 없거든요. 지금 본진 안쪽에서. 야, 태크가 전혀 안 올라간 지금 차재욱 선수라. 미래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올인 분위기였는데. 센터 BB에서 올인 플레이를 펼쳤는데. 할 게 없네요. 예, 고개가 저어지는 상황이죠, 지금은요. 그렇죠. 말 그대로 풀 헛스윙이 된 거죠, 지금은.
스토리 타임이 바깥으로 이어서 스토리를 완성시키면서 벌처 생산을 할 수가 있었죠. 예, 팩토리가 좀 빠르게 올라간 이런 그 빌드를 활용을 또 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보다 팩토리가 한 반 타이밍 정도 빠르게 올라갔었고, 그나마 이제 벌처까지 나오면서 추건머리 끊어주니까 이건 미래가 없어요. 사포트가 네.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뭐 사고 발생 근원지까지 지금 찾아냈습니다. 이러면 차정 선수가 더 이상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거든요.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자, 먼저 1세트 경기. 이재호 선수가 차정 선수의 BBS 전형을 막아내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재호 선수 첫 경기를 아주 쉽게 지금 잡아냈기 때문에 뭐 이재호 선수도 기분 좋게 지금 웃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뭐 오늘 이런 분위기만 이어간다면 여지껏 3킬만 했었는데 올킬까지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죠. 4번 선봉으로 나와서 모두 다 이재호 선수는 첫 경기를 잡아내는 이런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역시나 아주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차지혁 선수 이런 공격적인 변화를 제대로 대응했네요. 야, 네. 지금 무대 위로 나오나요? 자, 자 노래 바뀌었어요. 노래 바뀌었어요. 노래 바뀌었어요. 예. 깔끔한 세리머니 하나 보여주나요? 예, 이제 자신의 노래까지 나오면서 예, 김영준 선수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예 이제 선수. 선수가 예. 예 같이 이제 예, 이재호 선수와 세레머니를 하는 이런 모습이죠. 김영준 네. 선수는 이제 MC 게임 히어로 팀의 나만의 선수가 되겠죠. 예.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